이 동영상은 초음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하태랑 이제 발목, 발의 이제 정상 초음파 소견을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이 하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전방구액, 외축구액, 후방구액이 있는데 후방구액은 이제 천부와 신부로 나눕니다. 엔테리어 컴파트, 라테럴 컴파트,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컴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MRI만큼 섬세하게는 볼 수가 없지만 초음파로 이렇게 디지털이나 아날로그식으로 쭉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초음파로 다 머슬과 근육과 뉴로바스큘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인데요. 이게 또 이제 라테럴 컴파트먼트하고 헷갈립니다. 예. 보시면 사람이 이제 보통 분들이 이렇게 딱 만지면 뿔룩 했다가 살짝 들어갔다 뿔룩 가거든요. 그 뿔룩 했다가 살짝 들어가는 부위가 거기가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와 라테럴 컴파트먼트를 나누는 세툼이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 페로네스 브레비스의 머슬입니다. 롱구스는 지금 텐던만 있는 거고요. 브레비스는 이 아래 텐던하고 이 머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디지털로 쭉 내려오면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 작은 이 브레비스 텐던하고 머슬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페로네어스 롱구스는 앵클레벨에서는 머슬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페로네어스 브레비스는 앵클레벨까지 이렇게 머슬이 내려옵니다. 마치 익스텐스 할루시스 롱구스랑 익스텐스 디스트룸 롱구스트룸. 그럼 여기서 찾으면은 이제 라테럴 컴파트먼트를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봅니다. 자, 이게 페로네어스 롱구스고 이게 브레비스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브레비스 이렇게 보이시죠? 롱구스는 텐던만 있습니다. 브레비스 이렇게 보이시고 텐던 머슬, 이건 롱구스 텐던 쭉 갑니다. 쭉 가면 브레비스가 이렇게 되면서 브레비스 머슬이 아니 텐던이 이제 이렇게 깨고 가늘어지면서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쭉 해서 텐던이 예 여기서부터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여기 요만큼 있는 게 다 브레비스 머슬입니다. 여기 가늘게 있는 거 여기 있죠. 이게 이제 페로네어스 롱구스 텐던입니다. 근데 롱구스 텐던도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텐던이 됐죠. 이게 보시면 여기서 사라지면서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게 익스텐서 디스토룸 롱구스의 페로네어스 롱구스의 이제 텐던이 프록시멀을 가면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제 머슬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머슬. 그래서 프록시멀로 쭉 가면 머슬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디지털로 내려오겠습니다. 쭉 내려옵니다. 쭉 텐던 서서히 생기고 그 익스텐서 디스트룸 아니 그 페로네어스 롱구스 그 밑에 텐던이 또 생기죠. 이게 페로네어스 브레비스입니다. 페로네어스 롱구스 페로네어스 브레비스 쭉 내려와서 페로네어스 롱구스 브레비스 롱구스 브레비스 텐던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이때 자, 엔테리어 컴파트먼트랑 같이 볼 수 있게 이제 방향을 살짝 틀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계가 나오죠. 얘 보이죠? 익스텐서 디스트룸 롱구스 얘 보이죠? 페로네어스 브레비스 요 두 개가 만나죠. 이렇게 만납니다. 이게 라테럴 컴파트먼트와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의 경계입니다. 경계. 요 부분 여기 슈퍼피셜 페로네알로 보이네요. 이게 슈퍼피셜 페로네알로인데 요 경계. 자, 이게 이 인디케이터의 이쪽은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이쪽은 라테럴 컴파트먼트입니다. 그럼 이 머슬은 뭐냐? 이 머슬은 쭉, 이 머슬은 페로네어스 롱구스 브레비스 머슬입니다. 이게 라테럴 컴파트먼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와 라테럴 컴파트먼트 경계를 제가 다시 앵클부터 이게 이제 라테럴 말레올러스죠. 라테럴 말레올러스 이 티비아입니다. 라테럴 말레올러스 프록시멀로 쭉 올라가면 자. 여기 라테럴 컴파트먼트, 페로네어스 롱구스 브레비스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요만큼이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어? 워스리 두 개밖에 없어요. 프록시멀에는 익스텐서 디스트룸 롱고스, TBRS 엔테리어, TBRS 엔테리어 머슬. 자, 말씀드렸던 듯이 프록시멀에는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고스가 없어요. 프록시멀에는 익스텐서 디스트룸 롱고스하고 TBRS 엔테리어만 있습니다. 자,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프록시멀 오리진에서 디스탈에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익스텐서 디스트룸 롱고스, TBRS 엔테리어 쭉 내려갑니다. 익스텐서 디스트룸 롱고스, TBRS 엔테리어 쭉 내려가는데 중간에 여기서 뭐가 싹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면서 생긴 이거, 이거 이게 이제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고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고스 머슬은 프록시멀 로어 레그에 프록시멀에는 없다. 미드 원서드에서부터 이렇게 생긴다. 다시 한번 하면 TBRS 엔테리어,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고스, 익스텐서 디스토룸 롱고스, 라타랄로 쭉 옮기다 보면 여기가 라타랄 컴파트먼트, 페르네우스 롱고스,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브레비스는 머슬이 같이 보이는데, 자 이제 프록시멀로 쭉 오기면 라타랄 컴파트먼트와 엔테리어 컴파트먼트가 만나고 요게 셉툼이 이루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 여기 슈퍼피셜 페로니알로브도 보이고 쭉 올라가서 요만큼이 라타랄 컴파트먼트다. 요만큼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라타랄 컴파트먼트하고 포스테럴 컴파트먼트도 한번 봐야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살짝 이제 라타랄에서 봤을 때 라타랄 컴파트먼트와 포스테럴 컴파트먼트를 나누는 경계를 보는 겁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무엇을 했습니다. 이게 라타랄 쪽에 포스테럴 쪽에 이 뒷부 요 부분이죠. 저 안에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머슬이죠? 저 안에 이제 텐던도 있을 텐데 이거 이게 뭐냐? 이게 플렉살러시스 롱고스입니다. 플렉살러시스.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텐던이 보이죠? 여기 텐던이 텐던이 보이는데 그다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라타랄 컴파트먼트죠? 페르네우스 롱고스,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레서 사페노스 베인하고요. 이게 슈랄러브가 보이네요. 아킬레스 텐던 보이죠? 프록시멀로 쫙쫙 올라갔더니 아킬레스 텐던에 머슬이 생겼습니다. 이게 머슬이. 이게 솔레우스 머슬입니다. 아킬레스 텐던에 안에 있는 게 뭐 솔레우스고 이 안에 있는 게 요게 사실은 이제 그 플렉서 할루시스 롱고스인데요. 어쨌든 이 페르네우스 롱고스 브레비스 라타랄 컴파트먼트랑 요 컴파트먼트 요쪽에 있는 거 요거에 이쪽에 있는 게 요게 이제 포스테럴 컴파트먼트인데 프록시멀에서 셉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쭉 자 이렇게 보면 요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쫙 피블라의 샤프한 마진 있죠. 엔테리어 쪽에 라타랄 쪽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다 포스테럴 컴파트먼트 이쪽이 다 라타랄 컴파트먼트. 그러니까는 이 페르네우스의 가장 라타랄로 뾰족 튀어나온 이 마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포스테럴 컴파트먼트와 라타랄 컴파트를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음파를 이렇게 프록시마까지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보는 이유는 이런 컴파트먼트도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를 파악하고 해부학적인 지식을 좀 높이고. 그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스캐닝. 여기가 피블라 제일 프록시멀이고 이게 헤드고 이게 넥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커먼 페로니알로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보시면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이게 커먼 페로니알로부입니다. 디지털로 내려오면 이제 넥을 지나면서 이 포스테럴 컴파트먼트에서 라타랄 컴파트먼트로 이렇게 돌아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나오자마자 이제 나눠지는 거죠. 딥 페로니알 러브와 다시 한번요. 이 커먼 페로니알 러브가 내려오면서 앞으로 쭉 지나가죠. 지나가자마자 쑥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확대해야 보이는데 이게 뒤 앞 이게 이제 피블라 넥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뉴로바스큘러를 다시 설명드릴 때
요 부분은 또 확대를 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와 이제 라테랄 컴파트먼트를 설명을 드렸고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의 경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